여기서 사용을 하다가 줄로 옮겨야 된다, 현장에서. 몸쪽으로. 그냥 당기시면 돼요. 당겨서. 우와. 자연스럽게. 제가 그만큼 쓰면서 네. 제일 불편했던 거 모든 아이템 다 넣어놨어요, 지금. 현재 이 사다리. 네. 사다리 이름도 우리 아빠 사다리는 좀 안전한 사다리. 이런 의미로 이제 아빠 사다리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걸 하나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하나 내가.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또 이 특별한 사다리를 제작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경기도 화성에 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간판부터 지금 이렇게 사다리로 짝다리라고 적어 놓으신 곳인데요. 아무래도 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구 중 하나가 이 또 사다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다리를 얼마만큼 특별하게 만들고 계시는지 같이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 먼 길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짝다리 대표 조용삼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사다리가 많은데 네. 어떤 사다리인가요, 도대체? 대략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도시가스 계속 설비업체에서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정부에서 사다리를 쓰지 마라. 네. 전면 폐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서 우리는 사다리가 없으면 절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사다리를 쓰지 말라니까 그때 덜컹했죠. 네.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떡하냐. 네. 한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도 쓰면서도 조금 불안불안을 했죠.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네, 위험하다. 네. 네. 일 끝나고 귀가하다가 왜 사다리를 이렇게 만들지?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지? 아니 밑에 다리를 빼서 수평을 맞추면 되는데 왜 이런 사다리가 없지? 해서 이제 사무실 들어와서 쓰던 사다리 갖고 와서 랩으로 감고 안으로 넣었다 뺐다 해보고 이러면 되겠다. 그게 이제 시작점이었네요. 시작점이죠. 네. 나라에서 사다리 쓰지 말아 안 했으면 나도 이런 사다리 만들 생각을 안 했죠. 아니 그럼 국가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 이런 사다리를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럼 내가 하나 만들어보자. 나랑 내 직원은 안전하게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최초로 만들었죠. 만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한 4년을 내가 먼저 썼어요. 이 네. 특허는 벌써 나온 지 한 5년이 됐고. 아, 특허를 5년 전에 내놓으셨다. 네. 처음에 생각하면서부터 아 이건 괜찮다. 특허부터 내자. 그럼 일단 검증이 되는지를 확인하신 거네요. 그렇죠. 내 스스로가 네. 얼마나 좋은지 안전한지 네. 그렇게 해서 썼는데 너무 좋고 편하고 안전하고. 그래 이제 계속 나만 쓰기 아깝다. 내 쓰자고 만들면은 너무 아깝다. 우리 3군 4군에서 일하시는 선배님 후배님들도 좀 안전하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다리의 변천사인가요? 예, 변천사입니다. 저도 옛날에 설비할 때는 이 사다리를 쓰고 있었고 이거는 이제 그냥 원래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예, 기성품 계속 팔고 있는 기성품 예. 이게 정부에서 위험하다 쓰지 마라 지면이 울퉁불퉁하고 그러지 않는 데서는 사다리 자체가 흔들리니까요. 그렇죠, 위험하죠. 예. 흔들리니까 그렇죠. 보통 그래서 돌이나 막 이런 거 대고 쓰시잖아요. 예, 이렇게 받치고 그렇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데 아, 좀 뭔가 조금 미비하네요, 용접도. 자가로 만드신 거니까, 예. 최초. 예. 아무것도 없이, 용접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만드는 거니까. 예. 요거를 이제 처음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최초로 만든 거죠. 돌을 받치지 않더라도 길이 조절이 되네요. 예. 내면 다. 그렇죠. 내면 다. 아,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환경이 뭐 어디가 높고 낮더라도 삼각대 사다리처럼 그렇죠. 네 개 다 길이 조절이 되다 보니까 맞출 수 있게. 예. 예. 그래서 수평은 잡혀요. 오. 이야. 그 현관 앞에 나가면은 보도블록이 다 이렇게 경사가 좀 돼 있어요. 네. 수평으로 되면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네, 경사가 맞습니다. 돼 있어요. 내리막에 져야지 물이 빠지니까. 간판 하시는 분도 빌려주고 그 앞에 페인트 칠하시는 분도 빌려주고 빌려주면 다 좋다. 아, 그럼 여러 작업자분들한테 빌려줘 봤을 때 만족도가 높았다. 그렇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검증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증받고 오케이 이거면 되겠다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완제품인 거죠? 네, 이게 완제품이에요. 와, 예. 때깔이 달라졌어요. 때깔이. 이제 예. 팔 목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퀄리티도 좀 좋게 만들고. 그렇죠. 이제 이게 그럼 100% 다 국내에서 네, 제조 국내 다 용접하시고 다 선수 조립하시고 네. 다. 와. 그럼 이 제품을 이제 하나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기능들이 많이 숨어져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다리 빠지고 아웃리그도 이제 기성품이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각도 조절도 되고 길이 조절도 되고. 와. 올라갔을 때. 헐, 우와, 우와. 이야. 뭐, 일하다가 이렇게 넘어갈 일은 없는데. 네. 그래도 그만큼 튼튼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튼튼하고, 과장님, 이 사다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기존 사다리랑. 네. 쟤들께 이제 두통기도 많고 해서 중량이 좀 나갑니다. 네. 무거워요.
네. 그렇다고 뭐 못 들 정도의 무게는 아닌데. 아니지만 그래도 무게는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운반하기 편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달고 움직이라고 바퀴도. 아, 뒤에 이게, 아, 이 용도로 쓰는 바퀴였군요. 네. 그것도 국산 우레탄 바퀴입니다. 네. 아. 여기서 사용을 하다가 졸로 옮겨야 된다, 현장에서. 몸쪽으로. 그냥 당기시면 돼요. 당겨서. 우와. 자연스럽게. 이게 무기 중심이 평균화돼서 이동하기도 편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도 무게가 안 네. 느껴지네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저보다 빌 필요도 없이. 그렇죠. 바로 그냥. 이제 안 굴려요. 위험해. 좋습니다. 아주 앞에 나와 있던 영상에서 벽돌을 받치고 나무를 받치고 아웃트리거 폈지만 소용이 없는. 그렇죠. 이 아웃트리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 일반 사다리에 달려 있는 이 아웃트리거는 제가 지금 보니까 진짜로 편편한 데가 아니라면 쓸모가 없죠. 그래서 제 이 사다리는 이런 데서 물론 여기 뭐 오르막길 내리막길 어디든지 다 수평이 잡고. 그리고 이것도 진짜 처음에 영상 봤을 때도 제가 봤지만 요거를 딱 들고 내려서 여기서 일단 그렇죠.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도 조절 당겨서 조금 더 밑으로 조금 더 밑으로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각도를 설정한 다음에 위쪽에 트리거를 당겨서 또 길이를 네. 늘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웃트리거의 역할이 어느 상황에서도 이중 안전장금형 역할을 해줄 수가 그렇죠. 있겠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사소하지만 너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동할 때 너무 힘을 덜 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꼭 뭔가 뒤로 몸쪽으로 밀릴 것 같지만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당기는 동안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대충 뭐 짐 웬만한 거 뭐 올려도 돼요? 그거 짐을 하나 올려도 되겠네요. 네. 내가 팁이 있는데 네. 사다리 그냥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안 돼요. 항상 발로 한 번씩 쳐줘야 돼요. 아, 모아져 있는 상황은 아닌지. 그렇죠. 확실하게 펴졌는지 확인하는 거네요. 네.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됐을 때 올라가는 거라. 네. 아, 확실하게 딱 틀려요. 아. 100% 발로 한번 차고 올라가야 엄청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아. 그냥 폈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네. 일자로 몇 피 올려서 올라가면은 이게 사다리가 흔들려요. 그 미세한 유격 때문에라도. 네. 네.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 이걸 저는 버릇처럼 항상 사다리를 차고 습관이 다녀요. 되라. 예. 그 교본에도 나와 있어요. 3점씩 손 두 개, 발 하나, 발 두 개, 손 하나. 아, 올라가는 방법이요. 3점. 예. 세 개의 점이 다 있어야지만 안전해요. 안전하다. 4점이면 더 안전하겠죠. 그런데 연장을 두고 있거나 뭘 1점, 2점, 허벅지 3점. 이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나 더 대고 하면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건 진짜 꿀팁이에요. 네. 자, 이게 이제 저희들 현장에서 많이 쓰다 보면은 맨 밑에 이 사다리가 계속 밟으면서 피로도 때문에 이게 많이 부러져요. 이게 부러지면 여기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려오다가 이게 부러지면은 바로 다치거든요. 근데 저희 사다리는 여기가 부러져도 이 고리 자체, 글고리 자체가 이 발을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우리가 밟고 올라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얘가 계속 충격이 제일 많이 가니까. 그렇죠. 과장님 계속 이걸 한 달 동안 쓰시면은 네. 과장님 몸무게에서는 이게 피로도가 엄청 쌓여요. 그렇죠. 안 그래도 저희가 사다리를 많이 판매하다 보면 여기가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허다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멀쩡한데 여기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현장에서 네. 임시방편으로 뭐 피스 박아서 쓰고. 근데 저희들 거는 일단은 부러져도 다치지는 않는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부러지는 순간에 바로 팍 떨어지지만. 그렇죠.
이거는 혹시나 여기가 부러진다고 하더라도 이 고리가 잡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잡고 있으니까 이제 네. 일단은 부러져도 다치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는 뭐 보수를 하면 되니까요. 야 이것도 정말 사소하지만 맨 아래쪽 부분에 이 발판을 일반 거보다 훨씬 튼튼하게 해놓으셨다는 부분도 CJ가 사다리를 제 모든 아이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두 회를 써가지고는 생각해낼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야 지금 이게 4단 사다리죠? 네 지금 그러면 4단이 몇 단까지 나와 있나요? 지금 만드신 게? 지금 3단, 4단, 5단, 6단까지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만들 때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3단이 원래 3, 4 여기서 이 사이즈인데 저는 3단 사이즈 넓이도 4단 베이스로 해서 3단을 만들었거든요. 이야 더 넓게 더 안정감 있게 높이는 똑같이. 네. 야 오늘 진짜 더운데 지금 영상에서는 몇 번 정도 노출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사다리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올렸다 내렸다를 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느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말 또 사다리를 많이 써보신 분께서 어떤 사다리를 얼마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야 도움이 될까라는 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심이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거든요. 좀 뿌듯해요. 저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나라에서 사다리를 쓰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기 했지만은 네. 저 또한 안전해야 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뭐 선후배님들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그렇죠 그렇죠 좀 안전하게 썼으면 좋겠다 만들면서 또 신경도 많이 썼고 내가 쓰는 네. 거는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지만 판매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퀄리티도 좀 올려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습니다. 사다리 이름도 우리 아빠 사다리는 좀 안전한 사다리 이런 의미로 이제 아빠 사다리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와 진짜 이거 이름이요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이거는 뭐 네이버에 알고 검색을 해야 아빠 사다리가 나오지 그냥 네. 사다리 치면 저희 사다리 안 나와요. 근데 이름을 진짜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이 짝다리가 그러면 회사 이름이고 예. 사다리의 이름은 아빠 사다리. 아빠 사다리. 와.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전국에 계시는 안전관리 팀장님들, 현장의 소장님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진짜로 작업자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국내 제조로 100% 메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 정말 우리나라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의 예. 금액대는 대략 어느 정도 할까요? 금액대는 아웃트리거 포함해서 4단 기준으로 한 30만 원 선 정도 가 있네요. 예. 야, 금액대는 일반 사다리보다 예,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많이 비쌉니다. 네. 아웃트리거도 좀 특수하게 만들어서 네. 아웃트리거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네. 사다리만 놓고 보면은 금액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만큼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예. 네. 하여튼 대표님 오늘 더운 예. 날씨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말씀해 주시면 이번 영상 보고 제가 이거 물어 나눔 하려고 아, 이 피스는 원래 제품 사면 안 박혀 있잖아요. 예, 안 박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표님께서 예,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이는데 그게 네. 오래되면 막 떨어지고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네. 기능도 많이 상실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임의로 검증된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이렇게 받아서 해봤는데 미끄러지지도 않고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아서 야. 제품 이거를 제 모든 아이템이 다 들어있는 건데 이걸 하나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하나 내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네, 한 대밖에 없는 이 제품을 지금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네, 사다리 필요하셨던 분들은 정말 좋은 사다리니까 많은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 사다리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각인을 찍어서 모든 분들께 이렇게 나만의 사다리로 표시되게끔 이렇게 사다리에 자기가 원하는 명판을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름이나 네, 아 이러면은 굳이 이제 옆에 막 색깔별로 낙하칠해서 그렇죠, 옛날처럼 네 거니 내 거니 할 필요가 없네요. 나만의 거 예,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제품을 혹시나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에이스는 또 됩니까, 사장님? 에이스 다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택배가 문제인데 택배비 부담하시면은 제가 에이스는 무상으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지금 위치가 경기도 화성입니다. 네. 그래서 근처 계시는 분들은 혹시나 이상이 생기면 바로 가져오시면 여기서 지금 바로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멀리 계신 분이 구매하셨다고 하시면 택배비만 부담을 해주신다면 무상으로 계속 수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저희들 지금 사다리 제품으로 만든 건데 야 이거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만드셨네요? 예예 다 100% 용접을 해서 우와 진짜 가볍다. 이건 더 가볍습니다. 이야 이건 출시된 건 아니죠? 출시된 거 아니에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계속 이렇게 또 개발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6kg 정도 무게가 네. 우레탄 바퀴라서 잘 굴러가고 소리도 안 나고 아 조용하네요. 예. 아 택배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엄청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택배 기준으로 해서 제가 네. 지금 한 만들어 보려고 아직 출시 된 건 아니고 예. 생각 중입니다. 이것도 나오게 되면 또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예.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빠 사다리 화이팅 한번 치면 네. 네. 자, 하나, 둘, 셋. 아빠 사다리 화이팅!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